FX 한번 정보를 찾아보면 F'X가 최고창은 모르겠고 만약에 K라고 준다면 3차에서 미분해서 내려왔으니까 그냥 3K 이렇게 둘게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이랑 A랑 해서 극점을 가진다. 프라임은 표현할 수 있을 테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3의 왼쪽에서는 저 fx를 그대로 쓰고 오른쪽에서는 요런 거를 쓰세요 인데 정적분이면 x에 0 대입하면 g의 0은 알수 있겠죠. 그래서 g의 0은 0이다. 그 다음에 보면 여기 연속이라는 말이 있는데 여기는 등호가 있고 얘는 등호가 없지만 연속이니까 마이너스 3에서 좌극한 여기 좌극하는 연속이니까 오른쪽에서 F에 마이너스 3하고 같을 테고 그 다음에 F에 마이너스 3은 자 여기 F가 마이너스 3으로 다가가는 값이 얘 이야기잖아. 맞죠? 그 값이랑 연속이니까 G의 3이랑 같아, 마이너스 3이랑 같아야 돼. 이게 뭐든지 간에. 그래서 F의 마이너스 3이랑 G의 마이너스 3이랑 같아야 될 거고. 그렇다면 G의 마이너스 3 여기 마이너스 16이라 했으니까 얘는 마이너스 16이고. 인트를 여기에 붙여서 같이 적을까. 그다음에 G의 A, N은 어떤 형태로 생각을 해야 될까? A가 지금 현재 마이너스 3보다 오른쪽에 있다라는 사실만 알지 아는 건 없으니까. G의 A는 마이너스 8인데 얘가 음수다. 이 프라임에 대해서 프라임은 2차식이잖아. 2차를 절대값을 씌우면 어쩌는 둥 이런 형태가 생길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밑에다 그릴게요. 2차는 이런 형태로 f'x가 생길 텐데 얘를 절대값 씌웠다는 소리고 마이너스 3이랑 마이너스 3이랑 a인데 0에서부터 이거를 적분하세요라는 개념인데 이 f'x가 그림에서 보면 무조건 얘는 위쪽에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0이 여기에 있었다면 0에서부터 a까지 적분하세요라는 개념이기 때문에 얘가 마이너스 8이 되는 개념이 인테그랄 0에서 a까지 절대값이 양수인 어떤 식을 적분하는 개념이죠. 그럼 0이 왼쪽에 있고 a가 오른쪽에 있으면 요 적분값은 항상 양수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음수가 되는 데 대해서 모순이 생기는 게이 그림 아닌 거고 그러면 여기서 생각해 볼수 있는 게 프라임이 꺾여서 이렇게 생겼고, 마이너스 3의 A인데, A가 0이 이쪽에 있어야지만, 여기까지 여기를 적분하게 되면, 0에서부터 반대 방향으로 적분하니까, 이게 음수가 되겠구나 해서, A의 위치가 마이너스 3에서 0까지 있는, 아, 이 그림은 성립하는구나. 그래서, A의 위치는 여기서 판단을 해보고, 그래서 마이너스 3에서부터 이 사이에 있겠군 정도. 다 조건으로 바꿉시다. 자, 극소를 가진다. x가 마이너스 3보다 큰 영역에서는 gx가 어떤 형태냐면 인테그랄 0에서부터 x까지 절대값식을 가지는 이런 형태죠. 그래서 얘를 미분을 해보면 g'x가
절대값의 f'의 x라고 할 수 있는데 얘가 어쩌는둥 0보다 크거나 같은 형태죠. 그러면 프라임이 0보다 크거나 같다라는 말은 gx가 증가하는 함수라는 이야기고 그 다음에 그러면 gx에 대한 정보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x축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게 뭔가요? 마이너스 3? 마이너스 3에서는 마이너스 16이라고 그랬습니다. 얘가 마이너스 3에서 마이너스 16이고 그 다음에 g의 0은 0일 때 0 지나고 증가하니까 뭐 대략적으로 이런 정도 느낌으로 곡선이겠지만 gx가 이렇게 생겼는데 이 부분에서 여기에서는 극점이 안 생기죠. 안 생기잖아. 그런데 여기에서 gx가 전체적으로 극값을 가진다 그랬고 마이너스 3의 왼쪽에는 뭐를 그릴 거냐 그러면 fx를 그릴 건데 fx 3차식이 마이너스 3이랑 a에서 극점을 가지게 되는 형태는 a가 0, a가 요 정도 있겠죠? 그러면 극점을 가지는 경우는 이렇게 올라가다가 여기에서 요렇게 a에서 극점을 가진 fx일 수도 있는 거고. 근데 이렇게 되어버리면 여기가 이렇게 연결 증가하면 얘는 극소가 안 생기잖아. 그럼 얘는 어떻게 생겨야 되겠다? 왼쪽에서 fx가 이렇게 내려오다가 A에서 극점 가지고 다시 이렇게 내려간 형태여야지만 전체적인 GX는 여기가 극소가 될수 있는 형태가 돼. 그래서 최고차항 계수를 여기서 판단해 볼 수가 있겠다. 그래서 FX에서 여기 K의 값이 0보다 작아야지만 GX는 극점이 생기겠다. 전체는 GX다. 그래서 K 부호는 이런 형태로 간다. 자, 그러면 이제 식으로 가봅시다. f'x 얘 전개해가지고 적어보면 f'x는 3k의 x의 제곱, k를 묶어서 3의 x의 제곱에 다음에 G의 힌트를 한번 다시 가볼게요. GA는 인테그랄의 0에서부터 A까지 절대값 F'. 자, K를 알게 되었다면 이 G'의 원래 모습에 대해서 좀알수 있겠죠. G'이 원래는 요렇게 생긴 형태겠구나라고 생각할 수 있고, 그럼 요 부분에서 0에서 A까지는 G'이 원래 음수였으니까 절대값 덕분에 마이너스 달고 나와야 되는. 그럼 얘가 마이너스 밖으로 하고 0에서 A까지 F'의 G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감소했을 테니까 이거 여기 0에서 a 0이야 요 정도 0에서 a 사이에서는 감소했을 테니까 자 그러면 이거 적분하면 ft 되고 ft에다가 a 0 대입하니까 마이너스 f0 마이너스 fa 더하기 f0 얘가 마이너스 8이다라는 뜻 지금 현재로서는 뭐 각각 계산할 수 있는 형태는 아닌 것 같고 그 다음에 자 g의 마이너스 3은 인테그랄 0에서부터 원래는 마이너스 3까지인데 0에서부터 마이너스 3까지 요 fx를 쳐다보면 0에서부터 A까지는 감소하는 프라임의 음수 형태인 거고, A에서 마이너스 3까지는 증가하는 형태죠. 식으로 적어보면. 그럼 0에서부터 A까지는 감소하는 형태니까, 마이너스 F'의 T를 적분하면 되고,
A에서 마이너스 3까지는 양수니까 증가하니까 F'의 T를 적분하면 되고, 그 다음에 적분 마이너스 대입하면 얘는 마이너스 FA 더하기 F의 0, 그 다음에 F의 마이너스 3, 마이너스 FA가 마이너스 16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많이 보던 게 마이너스 FA 더하기 F0이 마이너스 F0이 이미 여기 요까지는 마이너스 8인 걸 알죠. 그 다음에 F-3은 여기서 찾아놨죠. F-3은 얘랑 같아서 마이너스 16이다. 그럼 얘는 마이너스 16이다. 그럼 마이너스 16 없애고 생각해 보면 FA를 알 수가 있겠네. 그래서 FA는 마이너스 8이 되고, 여기다가 대입해 보면 얘가 마이너스 8 되면 F0을 알수 있죠. 그러면 여기에서 여기서 해도 되겠다. F의 0은 마이너스 16이 되고, 구할 건다 구했고 자리가 없다. 자, F'에서 Fx를 한번 적분해서 적어봅시다. Fx는 K로 묶고 얘가 X의 3승 2분의 3에 3-A의 X의 제곱 마이너스 9A의 X하고 상수항은 여기 이거 바로 갖다 쓰면 되겠죠. C 대신에 마이너스 16하고 자, 여기에서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Fx에 대입해서 우리가 K랑 A랑 모르는데 F0는 썼고, 그 다음에 FA는 아직 안 썼고요. F-3 또 아직 안 썼죠. 자, F에다가 마이너스 3 대입해 보면 K 요거 다 정리해 보면 얘가 2분의 27 더하기 2분의 27A가 되고 마이너스 16이 남고 이렇게 정리가 되고. 근데 F-3이 마이너스 16이라서 얘가 마이너스 16이니까 이거 없애고 나면 얘가 0 돼야 되니까 K에 상관없이 A가 마이너스 1이어야 되겠구나라는 걸 알게 되고, 그러면 현재로서 A가 마이너스 1이라고 해도 K를 알라 그러면 마이너스 3 힌트 썼으니까 남은 게 FA밖에 없죠. 여기. 그럼 이제 A 대입하면 F의 마이너스 1 넣겠다는 소리인데 A를 마이너스 1이라고 두고 여기에다가 쭉 대입을 하게 되면 봅시다. K를 구해야 되니까 K A가 마이너스 요거는 얼마 안 되는 거 적어볼까요? 마이너스 1그 다음에 얘가 마이너스 1이니까 4 6 더하기 6그 다음에 마이너스 1이니까 9 마이너스 9 마이너스 16그 다음에 FA는 어디 갔나요? 마이너스 8이다. 자, 넘기면 8 되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 4 되고 K가 마이너스 2. 맞죠? 얘는 넘어간 플러스 8이고 얘는 마이너스 3. K 찾았고 A 찾았고 그럼 다 찾았죠. Fx 찾았고 여기로 갑시다. 그래서 fx는 마이너스 2의 x3승 자, 그럼 최종적인 답을 한번 가봅시다. a가 마이너스 1이거든. 마이너스 1에서부터 4까지 얘 물어보는 거. 자, 그러면 마이너스 1에서 4까지는 여기 한번 볼까요? 마이너스 1은 A가 마이너스 1인 거고,
마이너스 1에서부터 4는 요 정도 되겠죠. 여기서부터 요 정도까지에 대해서 여기서 요 정도에서 fx는 f'이 이게 지금 감소하니까 이 구간에서 f'x가 음수잖아. 그렇죠? 얘가 음수니까 마이너스 1에서부터 x가 4 구간에서는 여기 적분 구간에서는 f'이 음수니까 gx가 마이너스 밖으로 빼고 인테그랄 0에서부터 x까지 f'의 t 이런 형태로 표현해 줍니다. 그러면 이거 적분하면 f가 되고 fx 하니까 얘는 마이너스 fx에 더하기 f0이 되는 거죠. 그러면 gx가 적분 구간 내에서는 마이너스 fx 더하기 f0이 돼요. 그래서 gx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fx에 더하기 f0을 집어넣으면 얘랑 없어져서 이거 상수만 남죠. 그래서 준식은 인테그랄 마이너스 1에서 4까지 f0가 얼마? 마이너스 16이죠. 마이너스 16을 상수함수를 요만큼 적분한다라는 그 다음 여기 답은 전체 절대값인 거. 그래서 구간이 5고 16이니까 적분하게 되면 마이너스 80인데 절대값이 우니까 플러스 80이 돼. 그래서 이렇게.